방전쟁의 사족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시며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40 1951년 1월부터 주체 42 1953년 7월까지 이곳에 최고 사령부를 정하고 계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종리투쟁을 현명하게 조직 용도하시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윤합세력을 타송하고 주체 조선의 정원감 용리를 만방에 떨치신 뜻깊은 것입니다. 조국의 밤전쟁 사족주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전쟁 시기에 계시던 최고 사령부 지휘처 침모실과 작전실, 그리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던 방을 비롯해서 75동의 혁명 사적 건물들과 1953년 2월 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수 칭호를 받으시고 입으셨던 원수복을 비롯해서 1260여 점의 혁명 사적물들이 원상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이 땅에서 벌어진 작성군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강렬한 전쟁이었습니다. 전례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사적조를 찾으실 때마다 이 폭탄을 보시면서 우리는 전쟁 시기 미국 놈들이 박아놓은 박헌이 리순유 도당 때문에 정말 비밀없는 전쟁을 했다고 가슴 아픈 해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당과 국가의 중요 지책에 털고 앉아있던 박헌용 리순육도당은 공중비족들을 여기에 끌어들여 수련님께서 계시는 최고 사령부를 두 차례나 공수하는 특대용 범죄 행위를 위대한 수련님께서 여기 최고 사령부에서 보내신 날들은 위험한 순간도 겪어야 했던 수놈하고도 간건 투쟁이 나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용도 업적이 집대성되는 가장 위기있고 사용이 많은 것이며 우리 당 군군설 역사에서 유서 깊은 것입니다.